대중성 그렇게 많이 고려 안 하고 본인이 워낙에 독특해서 그 독특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마 공연이 저희 다음 앨범 컨셉은 이걸로 갈까요? 다섯 명이서 이걸 쓰고 무대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.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쓰는 게 좋아. 모든 걸 맛있는 걸 물어보면 되니까. 백경 이거 BST 다 알잖아. 좋아, 좋아. 내가 그때 이거 쓰고 했어. 너 귀엽, 너 귀엽다. 저 진짜 잘 잘 어울린다. 그거 아까 누가 했어. 지하실 인정하고 있어. 산으로 들어가. 산으로? 뱀 잡아먹은. 세등이 너무 많아. 저거 친하잖아. 사진에도 안 보면 이제 가시가 진짜로? 귀신이 있나? 이 대회 큰 기대를 안 했던 이유가 제가 노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. 은치였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. 노래를 굉장히 못했었어요. 형제라고 할 만큼 재능이 있는 게 그럼 친해가 나왔지? 어. 저는 놀라게 해주죠. 합격을, 합격들이. 저는 합격.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저의 가능성을 가르쳐줘서 고마운 거고. 승리야, 여기가 제일 화기애애했어. 어디가? 여기가 좀 타는 것 같다. 이거 저는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라 노예랑 사는 거. 사람 사는 질문 아니에요. 승리 표정이 너무 웃겨. 이게 얘네 컨셉이야. 지호이가 뭐라고 아무리 한들 고개 굴하지 않는 승리의 저 컨셉. 야, 대성이 한번 와가지고. 증명하는 거야. 카메라 대성이 너무 많아. 오, 친하잖아. 네가 절친 노트 나갔다 와서 또 계속 어색한 거야 여전히? 제가 더 어색하다는 얘기가 있어. 완전, 아, 너무 친한데요 저. 친한데 난리나? 사진에도 안 보면 이제 가시가 진짜로? 선생님 여기 앉아. 동생인데. 이리 와. 빨리 해줘. 진짜 한 6개월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연습만 하는 거야 다시. 산으로 들어가. 산으로? 뱀 잡아먹은 거? 대상이도 가능하잖아. 그지? 승리가 안 가능할 것 같아. 그지? 스트롱 베이비가 넘은 것 같고. 승리 진짜 인기 많아졌어요. 특히 20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. 제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승리가. 그리고 또 내년이면 남자들이잖아요, 이제. 저 서비스를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. 저런 멘트. 저런 멘트를 싫어하는 거지? 남이 칭찬해줄 때, 아, 수가 있어야 되는데. 끝까지 딱 겸손히 읽고 있어야 되는데, 그죠? 그래도 한 번 더 치고 나오지, 승리가. 아, 승리의 매력이지, 뭐. 어, 딱 심지어. 자, 급하게 읽고 봐. 나중에 그 토요일 거 하다가 딱 끝나면은 지용이 거를 이어가고, 그 다음에 영백 거를 이어가고, 이런 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.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러지? 오, 귀신이 있나? 오, 아무것도 안 놀랐는데 갑자기 켜졌어. 저희 숙소 이래야 가끔 못 사고 살아야 되겠어. 알람 맞지도 있어? 아니요, 그냥 아이패시로 켜졌어요. 아, 저런 기도 있었어? 왜 한 번도 없어. 일본에 원래 귀신이 많잖아요. 일본에 원래 그러니까 뭐 있지. 심지어 여기 바로 옆에가 저거더라고요. 무덤해지겠구나. 밥도 오늘 잠 못 자겠네. 저런 게 처음 보는데. 저건 또 왜 이렇게 좋지? 옆에 있어. 저 팝팝 터져가지고. 이거 이 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답은 좋아해. 아니, 별로 안 좋아해요. 가끔씩 터지는 거야. 생각이. 타평이 좀 제가 웃기면 별로 안 좋아해. 그래? 그래? 견제. 그죠? 요즘 견제하는 거 같아. 제가 요즘 너무 개그 감을 잃어. 원래는
빅뱅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탑이거든요, 원래는. 근데 원래 제가 모든 소스를 탑형한테 얻은 그러니까,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순환되면 이거. 아주 대성이가 제 길을 쪽 빨아먹은 거 같아요. 좀 잘해줬더니 쪽 빨아먹었지. 잘 부르죠. 일본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만 가만히 있습니다. 피스. 빨리 한국 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. 빅뱅 TV. Have a night. Yeah. 뮤직비디오를 몇 시간 동안 도저히 길에다가 지쳐서 안 되겠어요. 다 잘. 오히려 길에서 좀 안 되는데. 어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일 11시 20분에 아니, 여러분. 이게 무슨 일이죠? 지금 우리가 지금 2주 연속 1위를 하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순간인데 빅뱅이 한 시간에 나오면 좋아요. 좋아요. 사랑해요. 존경해요. 근데 어떻게 이건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이거는? 이건 21 TV인데 맞아? 안 돼요. 그럴 수 없어요. 우리 1위 발표하러 이제 나가야 됩니다. 나 갈 거야. 우리 할 수 있어요. 파이팅 여러분. 1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우리 갑니다. 저기 안 돼. 저기야. 갑시다. 가자. 이번 무대에는 이 신분들 굉장히 많이 인사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이공년대 빅뱅 선배님들과 오빠 이옷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마치 돌속 비빔밥을 비비듯.